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진짜 멋있겠다. 멋있죠. 진짜 근데 그런 날이 거의 드물어요. 날씨도 좋으면서 물까지 완벽하게 그렇게 차는 날은 거의 1년에 한 하루나 이틀 이 정도 겹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딱 봤을 때? 1000년? 네. 만들어진 지 1000년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짓는 데만 300년 걸렸어요. 300년이요? 네. 300년이요? 네. 300년 동안 지은 거예요. 지금 점심 먹으러 갑니다. 여기 오믈렛을 화덕에 넣어가지고 먹는 유명한 오래된 집이에요. 같이 가보시죠. 여기 그 용어들 먹어. 용어가 예약 줄 서 있어. 배고파. 엄청 맛있다. 약간 카스테라 같아. 맛있을 것 같은데? 먼저? 완전 맛있다. 빨리 먹어봐. 이게 고기 크기 실화예요? 이게 고기 크기 너무 작잖아. 너무 심했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조금 가격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아주 맛있는 식사였어요. 너무 시원하다. 약간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지 않아?
왜 좋지? 오늘 날씨가 너무 진짜 겨울에서 소독된 날씨예요. 네. 진짜요? 네. 우와. 정말 그 운이 진짜 좋으신 거예요. 겨울에 진짜요? 왔는데 이 정도면. 와. 진짜 좋다. 네, 올라가시죠. 네. 여기까지 올라가야 될까? 우와. 아, 그럼요. 잘 지냈어요. 거기 날씨는 어떠니? 아, 여기 좀 추운데. 예뻐. 여기에 진짜 해가 이쁘다. CG 같아. CG 같아. 예뻐. 너가 좋은가 봐. 쟤도 내 미모도 알아봤네. 그러네. 너도 너의 마음은 받지 않겠어. 현대 음악 작곡가인데 그래서 몽환적인 게 되게 많고 현대 쪽으로 와보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주시고 새똥 맞아본 적 있으세요? 새똥 한번 맞아봤는데 얼마 전에 독일에서 되게 흔한 일이구나. 따뜻하다. 너무 슬퍼요. 어떡해? 눈물 나. 야경을 보니까 와볼 가치가 있다. 하지만 날씨 운이 잘 따라줘야 된다는 거. 가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젊은 피, 젊은 피. 네. 행운을 먹고 시작을. 마지막 행운을 본 것 같아요.